달리기를 시작한 계기는 뭡니까? 달리기 시작한 계기가 저희 딸 때문이에요. 아, 딸 때문입니까?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프 마라톤도 뛰고 그랬었거든요. 예. 왜 뛰는지 제가 이해는 못했지만 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2016년 여름 방학 때 가족끼리 함께 휴가를 보낼 때 새벽에 뛰러 나간다고 해서 부모된 마음에 사람들이 드문 새벽에 나가는 게 걱정이 돼서 예, 같이 나갔죠. 그래서 뭐 뛰는 게 별개겠냐 했는데 100m 뛰니까 죽겠더라고요. 엄청 힘든데. 처음 뛰면 당연히. 네, 예.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마음도 편안해지고 개운하더라고요. 그게 시작이었죠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가족이 가진 의미가 나 혼자 살았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자기 인생의 지평을 서로가 서로에게 넓혀주는 존재 같거든요. 예, 예. 달리기 같은 경험도 딸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못하고 있었을 거고요.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뛸 때는 100m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런데 그런 초보 러너셨다가 42.195를 완주하실 수 있는 그런 러너가 되기까지 참 달릴 때 예. 음악도 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셨나요? 어떻게? 아이, 그렇죠. 힘든 가운데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면 훨씬 더 좀 덜 괴로워요.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레이디 가가 배드 몬스터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꽤 발자국이 리듬하고 맞아요. 그래서 힘든지 모르게 이렇게 뛰고요. 특히 이제 퀸의 노래.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도 했었습니다만 그 영화 OST가 나와 있거든요.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그걸 들으면 1시간 20분 동안 괴로움을 덜 느끼면서 즐겁게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괴로울 텐데. 그래서 저의 러닝 컴패니언 그게 퀸입니다. 퀸!